자, 40번. 별표하세요. 자, 이 글이 멀티태스킹이냐 아니면 현대사회냐 둘 다요. 뭐 이러지 말고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포인트가 뭔지를 확실하게 찾는 게 중요한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냐 현대사회냐 아니면 먹는 거냐 현대사회냐. 그지? 이거를 못 찾으면은 이제 답이 이상한 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르면은 한 줄 읽고 전부 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해요. 자, 뉴욕은 아주 위대해요. 뭐로? 멀티태스킹 하면은 다중작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멀티태스킹이 대단하다. 멀티태스킹이 대단하다. 뭐 이런 거고요. 갑자기 아이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 아이가 뉴 워커인지 아닌지는 이분법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 워커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나는 태치어리드에 대해 뭔가 따라가는 거죠. 나의 그랜마더, 할머니를 막 따라가요. 온마이 셀폰, 전화상으로. 뭐 하면서? 픽업하면서. 마이 드라이 클리닝을 픽업하면서. 또는 이것도 한대요. 쓰면서, 체크를 쓰면서. 어디 일렉트릭 컴퍼니에서 저기 체크를 쓴다는 얘기는 뭐야? 뭐 계산하는 거죠? 또 뭐 하면서 서 있으면서, 줄 서 있으면서, 식료품에서. 자, 그러면 요건 뭐예요, 전부 다?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예시가 나온 거죠. 나는 뭐예요? 예시로 나온 거예요. 멀티태스킹을 하는 예시로 나온 겁니다. 그치? 아이는. 그럼 뭐 이렇게 하죠. 뭐 하면서, 뭐 하면서, 또는 뭐 하면서. 그치? 뭐 안 써도 될 것 같아. 자,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의심 여지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have been 시제를 현재 완료로 쓰고 있어요. 이래 왔다는 거죠. 먹는 걸 해왔어요. 뭐 하면서? 걸으면서. 초창기에.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을 해왔다는 거야. 언제부터? 현재 완료니까 원래부터. 그죠? 원래부터. 그러나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뭔지 몰라도 3번이죠.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4번이죠. 문장이니까 4번 문장.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해왔다. 옛날부터. Undoubtedly. Okay. 의심의 여지 없이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야. 그러나 이 습관 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읽으면 돼요. 아마도 가장 이럴 거다라는 뜻이니까 현대적인 삶에 있어서 아이스크림의 발명 등장과 함께 현대 삶의 현대적인 문명의 어떤 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습관은 옛날부터 그래 왔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런 거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아이스크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다. The modern civilization. 그렇죠? 이게 포인트인 거죠. 먹는 거를 멀티태스킹해서 잘한다는 게 아니라 현대인의 삶에서가 포인트인 거야. 절대로 지금 배고프다고 먹는 거에 중심을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 읽은 거예요, 이제는. 포인트만 잡았으니까. 마른 시빌라이제이션이 포인트겠죠. 뭐, 읽은 김에 다 읽고 문제 풉시다. 여기서 문제 푸는 거야, 원래는. 다음부터는 뭐 상관없습니다. Since then, 그때 이래로. 사람들이 옛날부터 멀티태스킹을 해왔잖아. 그때 이래로. 도시 사람들은 계속 이랬어요. 뭐 핫도그를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스크림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여기 핫도그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 핫도그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하나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도시 마른 시빌라이제이션이 중요한 거고 도시 사람들은
저기 핫도그를 들고 다녔대요. 샌드위치를, 피자를, 프라이드 치킨 윙을 어디로? 거리로.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먹었다는 얘기죠. 얘네들은요, 거리에서 들고 다니면서 먹었어요. 자,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6번. 2분이 나오죠. 심지어. 그 앞에 말을 극단적으로 끌고 나오고 있는 거야. 심지어 나는 봤대요. 뭘 봐요? 남자가 비즈니스 슈트니까 정장을 입은 남자가 목적격, 목적격 보호죠. 디깅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명동 한복판에서, 그죠? 브로드웨이니까, 그 저기 국수를 먹으면서도 잘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2번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패스트, 빠른 삶에서 기술의 이점. 이런 거 아니죠? 그쵸? 이런 거 아니에요. 뷰티, 이런 것도 아니죠. A번 아니면 B냐로 고심을 해야 됩니다. A번 아니면 B냐. 자, B는 어려움이죠. 그죠? 뭐, 여기서 C번을 쓴 사람도, 먹는 거에 집중을 하면은, 먹는 거는 C번뿐이 없으니까 C번 썼겠죠. 먹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자, A번하고 B번 보세요. A번은 삶이죠. 도로. On the run 하면은 뭐예요? 뛰면서 살아간다는 게 멀티태스킹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도로 위에서도 뭔가를 한다는 거. 삶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keep up with life, 인생에서 keep up with, 따라잡다, 즉 뒤처지지 않다라는 뜻이야. 뒤처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뭐 따라잡고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삶이에요. 달려가는 삶. 자, B번은 뭐 보세요. 시간을 찾는 것에 대한 어려움. 시간 찾는 게 힘든다는 건 바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A하고 비슷하잖아. 시간을 찾는 것 자체는 바쁜 거예요. 그래서 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야 됐어. A번하고 B번하고. 그러면 우리가 시간 바쁘니까 그렇게 도로에서 처먹으면서 가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A도 되고 B도 되면 찍으면 안 돼요. 포인트를 찾아야죠. 뛰어간다는 건 멀티태스킹 한다는 거고, 이거의 삶이에요? 아니면 어려움이에요? 이것만 하면 돼. 답이 두 대라면. 어려움은 아니잖아. 어렵다라는 얘기는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이 A번이 됩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현대 문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한 글이야. 그래서 답은 하나를 골라야 되고, 그럼 어렵다라는 말을 안 했으니까 A번을 써야죠.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능 형태로 나오면 뭐로 나오겠어요? 한국말로 주겠죠. 바쁜 현대인의 삶. 이게 수능 수준이고요. 우리 풍계 수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쁜 현대인의 삶 하면은 유치원생도 맞추는데. 그치? 그래서 우리 시험 수준은 이렇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들이 이제 쭉 풀어왔지만은 뭘 느껴야 되냐면, 이게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야. 그쵸? 아, 그럼 지문도 짧아요. 몇 줄 안 되잖아요. 그죠? 한 10줄? 둘레 여섯, 10줄 되는 거 대충 읽고 문제 풀면 되는데, 답이 되는 것들을 잘 보세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쓰고 있어요. 문제 하나, 답 하나일 때 정답이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